제주의 전통적인 이사철, 바로 신구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참 많은 분들께서 이사도 가시고 이 사단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관심 분야가 하나 더 생겨났다고 합니다. 바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 정리, 바로 그것인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집을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집 정리에 대한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제주시 구좌읍의 한 가정집에 정리정돈 전문가들이 떴습니다. 새해를 맞은 요즘 집 정리를 의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일로 이렇게 다들 모이셨어요? 아, 이 집이요. 지금 새해 맞이 봄 정리를 의뢰를 하셔서 정리하러 왔습니다. 정리를 하러 왔다고요? 네. 아, 본인 집이신가요? 아니죠. 왜 정리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저희는 이제 의뢰를 받은 업체고요. 네. 고객님이 정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신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네. 대신해서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안 배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바쁘셔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이제 아프셔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마다 조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먼저 집안 상태를 볼까요? 구석마다 물건이 쌓인 거실엔 옷들이 잔뜩 걸린 행거도 나와 있네요. 어지럽게 널린 장난감에 역할을 잃은 책장까지 정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는 데는 제가 이렇게 뭐 치우거나 정리를 하지만 치우고 난 뒤에 뭐 구석구석 제가 박아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동선이 조금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생활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딱 보기에는 그렇게 막 불편해 보이진 않은 것 같고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 쓰면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가지고 조금 더 네, 체계적인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의뢰를 해드립니다. 장롱 속 이불들을 꺼내 각잡아 개는 것으로 본격 정리정돈이 시작되는데요. 마구잡이로 걸려있던 옷들을 모두 꺼내 깔끔하게 정리하고 한복치마 같은 긴 옷들도 바지걸이를 이용해 접으면 옷장에 쏙 들어가네요. 이렇게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장롱,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쪽에 붙박이장 안에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붙박이장이 그 물건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 물건들을 빼고 밖에 있었던 그 공연복이나 이런 한복들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밖에서 봤을 때나 이제 생활할 때 정리가 잘된 느낌, 내지는 깔끔한 느낌, 그리고 청소하기가 조금 더 쉽게 유지하시기 쉽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되고 있는 이불만 봐도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주부들에겐 힘들기만 한 집 정리.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답니다. 자, 아니 오늘도 좀 이제 모양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정리하시면서 이런 거 조금 더 좀 쉽게 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와. 아, 고객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이불 정리하는 거로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이불은요 보통 2등분으로 접으시는 것보다 3등분으로 접으시든지 4등분으로 접으시든지 아니면 여기는 지금 애기용이라서 2등분으로 접게 되는데 이렇게 접으시게 되면 두 줄로 나눠지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보신 것처럼 침구류 제외한 베개나 이런 애들은 좀 다른 공간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사용하거나 꺼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보시면 커튼이랑 무릎 담요랑 요 커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불 침구만 있어서 집어넣기도 그리고 꺼내시기도 훨씬 더 수월하죠. 발로 치셔도 장난감들 네. 뭐 이건 또 어떻게 정리하면 더 좋을까요? 이거는 연령대에 좀 다른데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크게 나누시는 방법이 있고 뭐 물건 종류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캐릭터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한 5살 정도 돼서 큰 장난감과 블럭과 학업 관련하는 장난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빌 장난감
그다음에 여기는 좀 자잘한 소품 장난감 이런 식으로 나눠드렸어요. 종류별로. 네네네네네. 집에 엄마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이는 진열식의 정리를 하게 되면 아이가 우선은 꺼내기가 쉬워요.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바로 보고 꺼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어넣기가 쉬워요. 대표님, 이쪽에 아까 무슨 뭐 수납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 책이 쫙 들어왔습니다. 네. 요건 어떤 정리 팁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고객님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안에다가 집어넣고 안 쓰시는 고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그래서 오히려 아예 보이는 진열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책이 굉장히 많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이지 않는 저쪽 공간에도, 그래서 책을 한 곳에, 그래서 아이가 내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꺼내서 읽어주기도 쉽고 스스로 이제 꺼내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요. 이렇게 책을 이쪽은 아이 엄마, 그래서 밑에 칸에는 아이 물건 위주로,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아직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제 엄마가 천천히 꺼내주거나 연령대가 맞지 않는 책들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야, 또 이렇게 한 곳에 다 이렇게 몰아넣으니까 네. 보기도 쉽고 빼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그리고 네. 좀 집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죠. 정리 전 온갖 책과 물건의 집합소가 된 책장. 서랍엔 용도가 뒤섞인 잡동사니가 가득. 크고 작은 아이 장난감들까지 사방에 널려있던 이곳.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본 모습을 되찾은 책장이 깔끔한데요. 위칸은 엄마, 아래칸은 아이의 책들이 보기 좋게 꽂혔습니다. 아이의 장난감도 크기와 종류별로 정리. 편하게 가지고 놀다가 정리정돈도 쉽게.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놀라서 눈이 띵그러졌어요. 아, 이거 너무 생각지도 못한 정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해요. 대충 예상했을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할 거를.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점이요? 이 방이 아까 발디딜 틈 없이 했던 그런 상고방이었는데 이제 쓸모 있는 방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서재라고 저희 서재가 없었는데, 그래서 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만약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좀 정리는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하세요. 아니 못하고 있어. 못 들린다. 네.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고 싶은 새해. 게다가 집안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시대. 전문가가 소개하는 정리정돈 꿀팁으로 본격 집안 정리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정리정돈으로 깔끔하게 변화한 집. 집안이 달라지면 우리 가족의 행복도 커집니다.